교인들이 교회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은 가정의 평안 또 자녀의 일들 이런 기도 제목이 제일 많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도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부탁하는 기도 제목은 저희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가정이 될까? 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기도 제목에 오늘 답을 제시하는 말씀이 창세기 4장 우리가 끝쪽과 5장의 내용을 볼 건데 사실 오늘 내용은 그냥 족보의 족보 아담의 후손들이 족보가 노아까지 10대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글로 읽으면 뭐 아담이 누구를 낳고 또뭐 셋이 에녹스를 낳고 뭐 그래서 쭉뭐 무두슬라 뭐 노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이름을 여러분이 보시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글로 여러분이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숨겨져 있는 보석과도 같은 왜 족보를 성경이 기록했을까? 그 족보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 숨겨진 이야기를 좀 꺼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결국 집을 떠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졌어요. 엄청난 잘못을 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네 생명을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고 그 표식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시간 제가 그런 얘기했죠. 더큰 보복을 막기 위해서. 비록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아벨의 가족이나 후손들이 가인을 또 죽이게 되면 또 가인의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또 보복을 해서 계속 피의 보복이 악순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큰 죄를 막기 위해서 가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저는 이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해서 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랑하시면 안 돼요. 어쩌면 내가 간구한 것이 잘못한 것인데도 내가 죄인일 뿐인데도 하나님이 더큰 뜻을 위해서 악한 도구처럼 잠시 내가 구하는 기도에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고 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 그 깊은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헤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면 의인이고 응답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어디 있을까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보다는 오늘 성경에서 그의 부모들의 심정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까? 큰아들 장자는 동생을 죽이고 집을 떠나갔고 그렇게 착하고 부모에게 늘 친구 같고 딸 같았던 아벨이 죽고 없어요. 어찌 됐든 두 아들의 빈자리를 바라보는 이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떨까?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일로 부모 곁을 떠나도 부모들은 가슴이 허합니다. 결혼을 하거나 또는 뭐 직장 때문에 어디 뭐
가정을 떠나고 외국으로 가고 뭐 이럴 때 여러분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빈자리가 가슴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 두 아들이 좋은 일로 떠난 것도 아니에요. 비극적인 일로 떠나버린 두 아들의 빈자리를 바라보는 이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식은 보통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참 힘든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참 무슨 말을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한들 그 목사의 말 한마디로 그게 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역부족을 느껴요. 그런 분들 만나면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부모는 이 가슴에서 그 자식의 흔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잊어요? 웃고 있어도 그게 웃는 거겠습니까? 10년이 지난다고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멍하니 넋을 놓고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혹시 부모인 우리가 아들들 잘못 가르쳐서 그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자신들을 자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복잡하게 아담과 하와를 짓눌러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 나고 또 돌아서면 우라통이 터지고 그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아담과 하와가 놓지 않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배예요. 울다가 지쳐서 멍하니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어설 힘도 없고 걸어갈 힘도 없는데 그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끌고 터덜터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힘들게 그 모습을 하고 나갔는데 그 예배가 기쁨과 감격과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걸어 나오는 것조차도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나온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에 몰입했겠느냐?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냉랭하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형식적이었을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긴 했지만 무슨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겠어요? 전 그럴 수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들이 그 예배에 나온 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감사와 감격과 신령한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 나온 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드려지지 않을 뿐이지 그들이 예배 나온 그 자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그들, 그러려면 뭐로 예배하느냐 이렇게 비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의 자리를 그래도 그들은 지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몸부림치며 죽을 힘을 다해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지만 드리려고 하는 그들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들 예배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그들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응답을 주시죠.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새로운 아들을 하나 주세요. 보통 자식을 잃은 분들이, 물론 이제 다 장성의 자식을 잃으면 안 되지만, 어릴 때 자식을 잃은 분들은 다른 생명을 다시 얻으면 그 생명을 얻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앞에 보낸 아이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잊어가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들이 하나 다시 태어났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졌어요. 셋. 셋이라는 뜻은 내려놓자 그런 뜻이에요. 놓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늘나라 가 있는 억울하게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얻은 셋째 아들 셋을 열심히 열심히 키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떠나버린 가인처럼, 죽어버린 아벨처럼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저 부모의 품에 안아놓고 애지중지 그렇게 키웠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키웠느냐? 첫째, 가인처럼 되지 않도록, 그러려면 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아벨, 그보다 더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셋이라는 아들을 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가르쳤어. 가인과 아벨을 키울 때만 해도 이게 첫 번째 아이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시행착오를 한번 겪은 아담과 하와는 늦게 얻은 이 아들만큼은 제대로 바르게 훈련하고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장남 가인을 얻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고백을 하느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나서 셋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고백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첫째 아들 가인을 얻었을 때만 해도 내가 이 아이를 얻었다라고 주어가 자기였는데,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신앙적으로 단련된 뒤에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가인을 얻은 것처럼 내가 인생의 주어이고 우리가 인생의 주어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놓고 계십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가르친 다음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가정을 축복하시느냐?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불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공적인 예배를. 자, 셋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에노스예요. 그 사이에 아담과 하와는 여러 명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또 자식들을 낳고 그렇게 삽니다. 아담이 몇 세까지 사느냐? 930세까지 살아요. 8대 손까지 봅니다. 8대 손까지. 오늘 제가 그 10대 노아까지를 설명해요. 노아 홍수 전에까지 족보가 아담부터 10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면서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았죠. 그런데 성경에는 가인, 아벨, 셋, 에노스, 무두셀라, 에녹, 노아, 이런 중요한 인물들만 나와요.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사람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하니까 중요한 사람만 기록하는 거죠. 그 시대에 태어난 이런 사람, 이 이름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때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식들을 낳는 거예요. 셋이 에녹스를 낳고 그 사이에 셋의 누나도 있었을 거고 여동생도 있었을 거고 다른 형제들이 또 태어나서 그들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그 자손들이 또 자식을 낳고 그래서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때. 근데 언제부터 그 인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느냐? 셋이 자기 자식 에노스를 낳아가지고 그때부터 가까운 집안들끼리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사라진 다음에 아까 제가 아담과 하와가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냉랭하고 식어지고 의미 없고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들의 예배가 활기를 띠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다운 예배가 됐습니까? 그게 셋의 후손들이 모이면서부터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장남도 떠나고 둘째 아들도 허망하게 죽고 나서 희망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래와 희망이 없는 그 가정을 어떻게 일으켰느냐?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되게 했느냐? 그 핵심 포인트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너무너무 낙심되는 순간에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비록 남들이 볼 때는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 예배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평생 날마다 감격스럽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우리가 정말 최고의 영적인 컨디션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 예배를 드리는 준비된 예배로서 가장 좋은 거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삶이 최고로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일 때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남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냉랭하고 차갑고 형식적인 예배일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가정이 늘 평탄하기를 원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만납니까?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
다툼, 경제 문제, 우리 가정을 휘청거리게 하고 가족들의 기운을 빠지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힘들다고 절망스럽다고 가정이나 어디 삶의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넋을 놓을 만한 일이 생겨도 그때 온 가족이 힘을 다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어떻게든지 마지막 그 힘을 가지고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의 기도를 쏟아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눈물과 원망을 쏟아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서 쏟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냉랭하고 형식적이고 힘들어도 그래도 방향이 세상 길이 아닌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멍하니 앉아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가정,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혹시 이 자리에 정말 내 몸 하나 이 예배를 나오기에 억지로 내 육신을 질질 끌고 내 마음과 영혼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억지로 겨우겨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당신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눈물로 호소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땡깡을 부려도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셋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아담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아담의 계보를 쭉 설명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지난 시간에 설교해 드린 대로 가인이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두려우니까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는 했지만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성을 쌓았다고 했죠, 자기가. 그리고 그 성 안에 하나님이 지키는 성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뭘 해요?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군인을 양성하고 빌딩을 짓고 그게 성을 쌓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시를 만들면서 지금 성경은 다 소개하지 않지만 가인의 자손들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가인의 자식들도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식들끼리는 문명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첨단의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아담과 셋의 후손들은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처럼 잘 살고 문명과 도시와 문화를 만들지는 못해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에 성공하고 잘 살고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다 쥐고 있고 문명적으로 앞서가 있는 가인의 후손들을 조명하지 않고 평범한 아담의 후손들을, 아벨의 후손들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똑똑하고 힘 있고 문명을 만들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가인의 후손들을 조명하지 않고 평범하고 그저 아무 업적도 없는 아벨의 자손들을 성경의 중요한 줄기로 조명하고 있을까?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 10대 자손들이 다른 업적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업적도 없어요. 무슨 뭐 영토를 넓혔다든지 뭐 인류를 위해 무슨 뭘 만들었다든지 그런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가 있다면 뭘 하느냐? 아담부터 노아 이르기까지 그들이 제일 잘한 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은 아, 세상에서 명예와 성공과 부와 물질 이런 걸 얻은 것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갑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라고 우린 말합니다. 그게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와 성공을 거뒀을지라도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나를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성공한 인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세상은 사람들은 강대국 힘 있는 사람 그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평범하게 살고 힘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의 장점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미 가인의 자손들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만듭니다. 철기 문화. 그래서 군사가 양성되고 정말 최첨단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죄로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노아의 가문만 살리고 모두를 물로 심판해서 다시 재창조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 이렇게 아담의 자손들이 쭉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아담의 자손 가운데 6대 장자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떤 자녀들보다도 유별나요. 뭐가 유별나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는 최고예요. 뭐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최고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야, 너 너무 지나치다. 너 날마다 하나님 빼놓으면 너 인생에 뭐가 있냐. 야, 너무 과해. 너 믿음도 좋고 예배도 좋지만 너 너무 지나쳐. 이럴 정도로 에녹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 100% 온전히 신뢰했어요. 그 사람들이 야, 너 너무 그렇게 하나님만 그렇게 얘기하고 맨날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 인생이 재미도 없고 절대로 너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적당히 좀 해. 하나님 믿는 것 괜찮은데 그 정도 말고 좀 적당히 해. 뭐 이럴 정도로 에녹한테 사람들이 조언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에녹에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날도 지인들과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에녹은 온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러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확 임하더니 에녹을 비추면서 그 빛과 함께 에녹이 쑥 올라가더니 순식간에 에녹의 모습이 사라져버렸어. 모두가 입을 벌리고 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정신이 없는 사이에 에녹은 자신들의 눈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 에녹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5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데려간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이 구약에 한 사람 더 나와요. 그가 엘리야예요. 그럼 왜 성경은 다른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데 이 에녹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를 그냥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걸까?
이것은 우리에게 먼 훗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있을 부활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업적은 하나도 없어요. 에녹을 이야기할 때 그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은 다른 별명,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은 세상적으로 업적이나 세상 자랑거리가 많거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거닐면서 그들이 얻은 최고의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걸 얻은 거예요. 그 광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얻은 영적인 열매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살 수 있다는 거. 40년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열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내 삶의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뛰어가고 하나님이 저 늦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뛰어가시면 나도 뛰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고 하나님이 천천히 걸어가면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서 천천히 하나님과 걸어가는 인생,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내 계획, 내 욕심, 내 선포와 내 미래에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가 뛰어오시라고 끌고 가는 인생,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하나님의 보폭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폭에 내 자녀와 내 인생, 우리의 가정의 삶의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급해도 누구와 경쟁해도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그 천천히 가는 걸음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에녹과 같은 동행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녹이 사라진 뒤 아담의 가정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래서 아들 무두셀라, 손자 라멕, 그들도 역시 에녹처럼 너무너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신실한 가정의 주인이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은 증손자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담부터 10대 손 노아까지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돼요. 비록 아담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가 쫓겨난 뒤에는 어떻게든지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손들만큼은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몸부림쳤고 그 결과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가정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웠을까? 쉽지 않았어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당시에 가인의 문명, 가인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게 대세였어요. 잘 살고, 이미 가인의 그 족보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는 일부 다처제를 하기 시작하고 동성연애를 하기 시작하고 이미 이때부터 아담의 자손들은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반면에 가인의 자손들은 번영하고 성공하고 문명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면서 정말 그들은
이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극적인 걸 다 해요. 음악 이런 걸 만들어내고 문화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미 일부 다처제를 하고 동성애를 하고 최고의 쾌락의 삶을 살아요. 그게 이미 그 시대 대세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게 행복한 거고 이게 엔조이고 이게 인생을 즐기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 대세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담의 자손들이 그걸 거부하고 그 유혹을 거부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잘하느냐? 아담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 다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자기 손자들 앞에 자손들 앞에 늘 맨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실하신 자기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손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아담에게 쫓아가서 하나님 생각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마다 아담은 자기가 실패했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손들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부모로서 그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을 끊임없이 관심 있게 훈련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계신데 그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내놓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담처럼 내가 먼저 잘해야 돼요. 부모는 TV 보면서 아이들에게 책 읽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책이 있습니까? 부모가 엉뚱하게 살면서 아이들에게 믿음 지키라고 하면 아이들이 따르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배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내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본이 돼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죽는 날까지 자식들 앞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먼저 드리세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먼저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말씀을 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을 먼저 사랑하고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그냥 물드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뭐 사춘기 때나 젊을 때는 세상 유혹에 세상 문명에 이탈도 할 수 있어요. 따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모가 눈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본이 돼야 돼. 그때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 천국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의 가문이 지금 10대 손이 나오고 따로 나가서 가인의 가문이 같이 10대 손이 쭉 나와요.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고 평범하게 살지만 성경은 역사는 아담의 가문을 조명하는데 그 당시에 가인의 자손들은 번영하고 모든 농사, 문명, 문화, 과학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인의 문명을 부러워하고 가인들의 삶을 부러워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의 자손들을 통해 노아 시대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누가 나와요?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한 아담의 자손들을 통해 노아에까지 이르고 그 노아가 살아나서 다시 자손을 낳고 그 자손들을 이어갈 때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자손들이 나오다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두 가지를 오른손 왼손에 붙드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기 전까지 내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예배에 나와서 정신이 없고 울더라도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도 아무것도 뭐 못하고 넋을 놓고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나오세요.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꼭 내가 말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컨디션으로 예배해야 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 그 마음, 그 처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또 한 손에 아담이 되십시오. 한때는 하나님을 거역한 대명사가 되었어요. 인류 최초로 죄를 짓고 타락한 대명사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손들만큼은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날까지 930살을 살면서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영적 긴장에서 빼놓지 않고 살았던 아담처럼 에녹이 365살을 살아요.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아요? 969세. 에녹을 빼놓고 아담부터 노아까지 평균 삶이 912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근데 성경은 굉장히 여러분 체계적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에녹을 빼놓고 912세 평균 삶을 사는데 천년 가까이 살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천년 가까이 사는데 그때 에덴 동산을 만들고 처음에 창세기에 이 가문을 이룰 때는 무슨 이 자연이 공해라든지 이 자연에 유해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채식을 하고 그러니까 노아가 더디 왔을 것이고 충분히 인간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근데 인간의 수명이 어디부터 짧아지느냐, 노아 홍수를 겪고 나서 900세 평균 삶이 600세로 줄고요, 다시 시간이 점점 지나가지고 구약으로 가면 200세, 100세 이렇게 가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가면 어디가 나와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인간이 주신 이 환경을 통해서 900세 1000년 가까이 사는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인간이 만든 문명들이 결국 인간의 생명을 점점점 줄게 말아서 100년도 못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현대 과학을 가지고 우리의 꿈은 뭐예요? 인간을 평균 100년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아직도 70이에요. 이 인간의 문명과 과학과 인간의 모든 것들이 동원돼도 우리 마음대로 생명을 100년을 넘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따를 때 거기에 진정한 번영과 진정한 장수와 건강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여러분의 가문이 번영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조명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